이 강매역쪽이고요. 여기 강매 사거리. 이쪽이 강매역쪽입니다. 여기가 지금 8호선이 여기까지 연장됩니다. 여기 강매역까지, 연례역까지. 저쪽에도 부산 복합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이쪽에도 부산 복합이 올라가네요. 한 30층 넘겠는데요. 저쪽 오른쪽에도 한참 지금 공사 중이네요. 이게 연례역이고요. 이쪽이 포천 구리관. 포천 구리. 세종시까지 가는 고속도로고요. 이 밑에는 저쪽이 단메리선으로 물하고 벨레역 쪽에선으로 물하고 만나는 하수부 지점이고요. 이쪽은 구리역 쪽이고요. 여기 검문소 사거리입니다. 직진하면 체계원역이 있고요. 좌로 가면 의정부 벨레동, 오른쪽으로 가면 일봉 체계원. 구리 둘레길 3코스, 오른쪽 2코스. 이쪽은 벨레 간멜리선으로는 물이고요. 이쪽으로도 지금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저쪽에 태계원이 있고요. 저쪽에 짜투리 땅에 농작물을 심으려고 그러는 거죠.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는데. 베커리 카페도 있고요. 이게 구리 시내를 통과하는 물입니다. 저기 태계원이고요. 주말농장. 물은 사급수. 자로 가면은 남양주 캠퍼스 12km 경복대학교가 있죠. 앞쪽에 태계원역이 있습니다. 이 물은 저기 우리 왕숙천으로 해가지고 한강하고 만납니다. 태계원 사거리가 있고요. 태계원교.
제주빵물 3개 2,000원, 노랑 애호박 2개 1,000원, 오렌지 방울 1개 1,000원, 옥수 4개 1,000원, 한판 15,000원, 당초 고추 1개 1,500원. 아, 고추만 좀 파는 데가 많네. 여기도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네요. 현재 그린마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체계원 있는데, 차가 지금 있지? 아, 이 차, 누가 되는 거야, 이거? 체계원. 여기가 태재원 사무소 앞이고요. 도재원 초등학교.